예. 구독. 이게 바로 곰돌이 퍼펙트 체칼이에요. 이 홈쇼핑에서도 많이 파는 것 같던데. 이거 왔는데 한번 보면은 이 손잡이 부분이 있고요. 그 본체. 이게 제일 핵심이죠. 본체. 이렇게 있고 이 본체를 이렇게 받쳐주는 받침대 하나 있고. 여기 보시면 레버가 두 개 있어요. 두 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? 여기 보시면 평설기 버튼이 레버가 요거예요. 요거. 요걸로 여기 보시면은 1, 2, 3, 4, 5 이렇게 두께를 조절할 수 있어요. 1번이 얇은 거, 5번으로 갈수록 굵게 할 수 있고, 요거는 채썰기 레버는 보시면 한쪽으로 돌리면 좀 굵게 이렇게 보시나? 다시 이렇게 날이 나와요. 굵게 나오고 한쪽으로 돌리면은 좀 얇게 할 수 쓸 수 있게 날이 많이 나오죠. 체가 얇아지겠죠. 날이 많은 만큼 이렇게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. 평설기, 채썰기 이렇게 두 가지 모드가 있고 요거를 한번 제가 썰어 보겠습니다. 평설기로 할게요. 평설기. 박아버리고 썰어볼게요. 오씨, 뽑았대. 굵게 썰었다. 좀 굵게 썰었다. 잠깐, 이게 몇 단계였지? 이게 5단계. 아, 이거 만지다 싶은데. 1단계로 했어야 되는데. 이게 5단계예요? 5단계. 이게 1단계? 1단계 얇지? 얇죠? 자, 이쪽이 1단계, 이쪽이 5단계예요. 왔다. 방금 궁금한데. 1단계가 확실히 얇죠. 1단계, 2단계. 어우. 바삭바삭해. 이거 무거운 것 같은데? 얇은 게 더 맛있네요. 바삭바삭해서. 다시 1단계. 맛있다.
포테토칩 만들기 좋네요. 통돌이, 통돌이가 아니지 뭐냐 이거, 곰돌이. 곰돌이 맛있어.